도록 해주세요. 중1 관계사파트 워크북. 그래서 여기는 안 했고 여기 할 차례죠. 자, 그러면 뭐 선생님이 맨날 하는 짓인데요. 이렇게 나오면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걸쭉 정리해 봅니다. 이런 걸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여기서 생각나는 걸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와서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He is a doctor. 더하기, he helped me when I was young 할까요? When I was young. 자,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이 닥터를 한번더 반복시켰는데, 이게 분명히 he라고 했으니까 이 닥터는 남자 의사일 거고,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모두 될수 있고, 모두 될수 있고, 모두 될수 있었는데, he나 his나 him이 될수 있었는데, 내가 굳이 뭘 골랐어? he를 골랐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대명사 후에 또 다른 이름은 무슨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라는 말도 써져야죠.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람인 경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 he is a doctor, he helped me when I was young. 각각 문장의 해석은 그는 의사입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도와주었습니다. 를한 문장 만들면 그는 어떤 의사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도와줬던 의사다. 선행사 뭐가 됐고 닥터가 됐고 반복된 거 a doctor와 he죠. 그래서 이 who가 뭐가 될 거고 who가 될 거고 그래서 뭐다 이거 앞에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이 경우에는 뒤에 있던 거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앞에 있으니까. 선행사 뒤요 해서 한 문장 합치면 뭐가 된다? He is a doctor who helped me when I was young. 이라는 문장. 그는 내가 어렸을 때 도움을 주었던 의사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을 더 이어가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건 뭐다? 뒤에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그 형태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도와줬으니까 무슨 시제? 과거 시제죠. 맞습니까? 만약에 뭐 그는 뭐 가난한 아이들을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의사다라는 말로 할 때는 He is a doctor who helps poor children. 이런 식으로 여기에 help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줘야 된다라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도 뭘더 배웠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하면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다? who 대신에 뭐 써도 된다? which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그럼 which 안 되고 그럼 that 되죠? that은 될 거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whom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네. 됐습니까?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안 되죠. 생략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be 동사가 지금까지 생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다. 이런 정보들도 다 배웠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who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뭐 once there was a king, he had a beautiful wife. 그래서 once는 뭐 once upon a time이나 이거 대신에 long long time ago나 이런 거쓸수 있는 거죠. long time ago, onc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 얘기 시작할 때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옛날 옛적에 한때 한번 뭐 이런 뜻이요. 옛날 옛적에 뭐가 있었는데 왕이 있었는데 그는 그에게 뭐가 있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그러면 한 문장 앞이면 한때 어떤 왕이 있었다?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던 왕이 있었다. 그러면 반복되는 거 찾기죠. 뭐랑 뭐? a king과 he. 그래서 he를 뭐로 바꾸고? who로 바꾸고 뭐 그냥 여기 마침표만 없애면 되겠네요. Once there was a king who had a beautiful wif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was하고 had를 보고 뭐라 부른다? 시험 다시 칠 준비 됐으면 치세요. 그러면 친 거예요? 자, 혜민 보자. 이번에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를 줘야 될건 뭐냐면 된이 관계가 없는 세 가지 뜻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세 가지 뜻을 다 알아야 돼. 하나는 뭐 그렇다면 하고 그러면은 비슷한 뜻이니까 둘중 하나만 알아도 돼. 하지만 나머지 애들 그 다음에 하고 그때는
그렇다면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대대 세 가지 뜻을 다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다음 과정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읽기 연습이 되죠. 그럼 문장 속에 이제 then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 뜻 중에 뭐가 될지 결정이 되겠지. 그럼 문장 속에 있는 then이 무슨 뜻인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to write 같은 거 하다시 앞에 to가 붙은 것도 마찬가지 네 가지 뜻을 다 알아둬야 돼. 그리고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 됐는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단어를 하다 끊겼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taught 같은 거 있죠? taught는 teach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간 거야. did는 do의 과거형이라서 그래서 taught를 보고 teach의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너한테 설명해줘야 돼.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그가 과거에 영어를 가르쳤었다 라는 표현은 he taught English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그가 현재 영어를 가르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he teach English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하냐? 왜 안 되냐면 이거 하다시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걸 보고 do나 does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 해. 근데 teach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를 쓰면 이걸 보고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지금 문장에 그가 영어를 가르쳤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그는 무엇을 가르쳤었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내가 아까 전에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다 teach 속에 did 들어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묻는 문장은 그가 무엇을 가르쳤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What did he teach? 얘는 다시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경우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거 똑같이 what이고 이 안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서 what does he does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teach가 된 거야. 그럼 이거는 현재 무엇을 가르치니고요 이거는 과거에 무엇을 가르쳤니 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자, 그렇구요. 계속해서 Eric is the man. He gave her flowers and chocolates. 그래서 여기에 승빈아 이 her는 사실 두 가지 뜻일 수 있잖아. 그렇죠?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어? 그렇죠. 그녀에게죠. 됐습니까? 여긴 그녀의가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걸 보고 몇 형식이라고 배웠지? 오형식이야? So she 과거네 was flowers and chocolate. 그쵸? 오형식이니까 오형식은 항상 so 해보잖아 우리가. So he gave her flowers and chocolate. So she was flowers and chocolate. 오형식이야? 사람을 뭐 꽃하고 뭐 초콜릿 만들 일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몇 형식이라 그러고 간접 목적 니들 다 지나간 문법이야. 이거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얘는 무엇무엇을 직접 목적어. 그럼 이걸 왜 하고 있냐. 얘를 flowers and chocolate을 여기 갖다 놓으면 뭔 her가 된다. He gave flowers and chocolates. 뭔 her? 뭔 her? To her죠. 처음 들어봅니까? Give A, B. A에게 B를 주다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Give B to A. 그래 안 그래? 어, 뭐 새로운 완전 뭐 처음 듣는 기분인데? 자 그래서 각 문장 해석이 첫 단계는 각 문장 해석한 다음에 한 문장 우리말로 계속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우리말입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에릭이 그 남자고 그가 그녀에게 꽃과 초콜릿을 줬다. 한 문장 맞으면 에릭은 어떤 놈이다? 그녀에게 플라워즈와 초콜릿을 줬던 놈이다. 됐습니까? 자 얘는 좀 이상한 표현이네요. 영어 어민들이 안 쓰는 표현이네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 이유는 플라워즈 셀 수 있지만 초콜릿은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초콜릿은 a piece of chocolate, two pieces of chocolate 이렇게 뭐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어쨌든 반복된 거를 찾으면 사실은 에릭이랑
더맨이랑 히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만든 문장이 에릭은 헐에게 flowers, chocolates을 gave 했던 놈이다 했으니까 얘를 선행사 삼고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얘 후 하고 아이고 참 보기 좋네요 그쵸 선행사는 마침 문장 끝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주어는 여 앞에 뭐 yesterday 이런 거 없고요 그쵸 yesterday he gave flowers 만약에 여기에 뭐 yesterday 이런 거 있으면 yesterday 끝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yesterday 만약에 뒤에 문장이 yesterday he gave her flowers and chocolate 이렇게 돼 있었다면 합쳐진 문장은 Eric is the man who gave her flowers and chocolate yesterday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가만 보니까 이거 뭐 틀린 문장이네. 그렇죠? 틀린 문장이죠. 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아 호응을 안 하네. 그렇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에릭이 남자인 건 팩트죠. 근데 그가 그녀에게 꽃을 줬던 거 언제이라서 과거이라서 얼마든지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죠. 시제 일치란 똑같이 해주는 게 일치가 아니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이구 absent 나왔다 그럼 absent에다 밑줄 그어놓고 내가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다가 뭐라고 그러면 돼 여기 또 새롭나요? 아 이거 또 새롭다 또 새로워 됐습니까? 그래서 absent 어떤 결석한 present 어떤 출석한 참석한 그래서 이 absent를 가지고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 하고 싶으면 내가 외우라고 한 수고가 있었는데 be absent from 그렇지 이런 건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입이 하는 거라 했어 be absent from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는 be present at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안 끝나죠 그렇죠 짜증나게 여기다 be present at 어디 어디에 참석하던데 는 해놓고 하다시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ttend 조심할게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된다 attend the meeting attend는 그냥 참석하다라고 익히지 말라 그래서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그 말은 attend가 go 같은 놈이다 visit 같은 놈이다 visit 같은 놈이다 visit Korea 이렇게 쓰죠. 그러면 뭐 be present at attend 되겠으니까 be absent from은 miss나 skip 얼마 전에 살펴봤죠 빼먹다 됐습니까? 오케이 각 문장 해석이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우리가 뭐좀 알아둬야 할 만한 단어에 대한 얘기 좀 했고요 뭐좀 깁니다 absent에 대한 얘기는 뭐 반대말이라든지 present가 선물 말고 참석한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be absent from은 miss skip이고 be present at은 attend인데 attend는 하필이면 또 전치사 쓰면 안 된대 attend the meeting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었고요 I called a student 내가 학생을 전화한 거죠 전화했었다 He was absent yesterday 그 학생이 어제 결석했었다 그럼 한 문장 합치면 나는 어떤 학생한테 전화했다 어제 결석했던 학생에게 전화했다 그럼 그러니까 뭐야 결석했던 학생이란 말 하니까 아얘 선행사고 얘가 반복된 녀석이니까 없어질 녀석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가 된다 I called a student Who was absent yesterday?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쓱 지나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모두 가능하다. I called a student absent yesterday. Absent. 결석한이란 뜻의 무슨 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was가 아, 나 여기 꾸미는 말 시작한다고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미안한데 나 혼자도 충분히 할수 있거든. 생략 가능한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만은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be 동사가 있을 때는 함께 생략할 수 있다. 오케이. 그다음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에 찾아 밑줄 그으라고 했는데 이건 뭐 우리가 맨날 뭐 문제 안 나와도 맨날 하던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장을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더부터 시작해볼까요? The man who stole my purs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오케이 그럼 뭐 요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표시했던 얘기는 내가 좀 이따가 이 코트가 몇 번째 녀석인지 물어볼 예정이란 얘기인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다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당연히 이 말을 할 거야 문장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치? 뭐라고 얘기하겠어? 초간단 버전 뭐다? H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이 된 거죠. H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후에서 시작된 게 펄스에서 끝이 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펄스는 뭘 것 같아요? 당연히 찾아봤겠지, 설마. 지갑이죠, 그렇죠. 그렇죠. 공부 저렇게 해야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맞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인은 내가 잔소리할 게 별로 없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놈들 있죠, 안 하는 놈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그 녀석이, 자, 그래서 was caught, he was caught 버전으로 하면 he was caught의 뜻은 뭐고 그가 잡혔다죠. catch 뭐하다 잡단데 뭐 바뀐 무슨 시? 그렇죠. 그 녀석 잡혔어. 이 by의 뜻은 누구누구에 의하여죠. 누구에 의해서 용감한 젊은 남자에 의하여. A brave, by a brave young man. 그래서 he를 원래 버전대로 하면 어떤 man이 stole my purse 했던 놈이 내 지갑을 훔쳐갔던 놈이 was caught 잡혔어요. by a brave young man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라 그랬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하는데 얘가 꺼내기 이렇게 했으면 어떤 요령으로 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되고 the man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and he stole my purse. 그리고 그 녀석이 훔쳤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얘도 뭐 생긴 게 위에 거랑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네. 그렇죠?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The child who is lying on the bed is my little brother. 그렇죠. 내가 이제 the child 때문에 아 이거 조금 좀 그런데 했더니 다 마침 문장의 끝에 brother로 끝나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원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My little brother. 그래서 그 녀석 나의 남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을 he is my little brother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후에서 시작된 게 bad에서 끝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lying은 뭐의 ing 형태냐면 lie의 ing 형태인 건 아시죠? 그렇죠. 근데 lie가 좀 짜증나는 애죠. 그렇죠. 무슨 뜻도 있고 그렇죠. 거짓말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눕다 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on the bed가 있으니까 당연히 거짓말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이 그죠. 그렇죠.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는? 침대 위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눕다란 뜻이죠. 자, 그리고 얘가 거짓말하다 라는 뜻일 때 3단 변신 얘기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lie, lied, lied 라고 했고요. 눕다 할 때 3단 변신 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죠. lie, lay, lain. 됐습니까? Lie, lay, 다 알고 계시죠? Lie, lied, lied, lie, lay, lain. 이것도 좀 설명할까 좀 기네. 아휴,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냐 또. Lay가 동사 원형의 단어가 있다 했죠. 그 무슨 뜻이라 했더라? 그렇죠. 눕히다 또는 put처럼 어디 어디에 무엇 무엇을 두다라는 뜻이 있다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뭐 lay x 이런 거 eggs 이런 거 붙이면 r을 낳다라는 뜻도 있고요. r을 둔다라는 뜻이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r을 낳는다. 그런데 또 얘도 또 3단 변신이 어떻게 된다? lay, laid, laid였죠. lay, laid, laid. 됐습니까? 아 미안. lay, laid, lane이죠. 정신 나갔네.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나도 까먹는 거야. lay, laid, lane.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 문장의 뜻은 뭐 침대 위에 누워 있는 child가 my little brother다.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아 이 문장 두 문장 뽀개줘. 첫 문장은 뭐고? The child is my little brother 더하기? 그렇죠. 오우 좀 빡세게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금 무슨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뭐인 무슨격 선행사가 사람인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 문장 뽀개라 그러면 눈 감고도 he 아니면 she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they 해도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자 아니야 나 호랑이도 지 말하면 나타나더니 그 녀석이 나오네요. he, she 말고가 보이네.
자, 이런 유형의 문장은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 우리말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되어라라는 말이 보이고 일단 그다음에 뭐 베이스볼 있고 플레잉 있고 썸 보이즈가 있고 R가 있고 후가 있으면 완성시키면 뭐가 있다? 애들 머심 애들이 있대는 그렇죠? 머심 애들인데 어떤 머심 애들? 야구하고 있는 그렇죠? 야구하고 있는 머심 애들이 있네. 됐습니까? 그 지인이 뭐막 뛰어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 공차기 하고 막 그렇죠? 나도 끼어줘 막 이러고 싶습니까? 아 인재는 아닙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머심 애들이 있다. There are some boys. Boys는 boys인데 뭐 하고 있는? Who are playing baseball? 됐습니까? 하필이면 또 아이고 또더 얘기할 게 있네, 그렇지? Who are playing base? There are some boys who are playing baseball. 그래서 여기에 이 who는 뭐로 바꿔 쓸수 있고 that로 바꿔 쓸수 있고 who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playing은 둘중 뭐니까 는 중이야, 는 것이야. 는 중이니까 얘 날려버릴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playing이 야구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 보고 동명사를 한다, 현재 분사를 한다. 현재 분사, 분사란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다. There are some boys who are playing baseball.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두 문장 뽑으라 그러면 그냥 There are some boys and 안만 길어봤자 They are playing baseball. 그렇죠, they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엔. day니까 여기에 is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뭐 is 할 사람 없겠지 설마.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의 형태. 그 다음에 뭐 대충 봐도 그쵸. 초간단 버전을 얘기할 것 같죠. 그쵸? 초간단 버전은 He's my friend. 여러분 방금 얘 쳐다보고 he로 한 거죠. He's my friend. 그 남자는 내 친구야. 됐습니까? 그러면 가보니까 뭐 이런 거뭐뭐 who 있고 the man 있고 them 있고 to가 있고 is가 있고 talking 있으면 저 완성된 문장의 해석은 man은 man인데 어떤 man?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 그 남자가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them에게 talking to 하고 있는 man이 내 친구다니까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된다?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됐습니까? The man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The man이 안만 길어봤자 여기서 he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가 온다? is가 오고 who is 생략할 수가 있다. The man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됐습니까? The man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똑같이 talking도 위에 있는 playing과 똑같이 현재 분사.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아, very strong이야. 그쵸? 그러면 뭐 여기 어딘가 이게 있었겠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 They are very strong. 걔도 엄청 strong해. 됐습니까? 까불지 말자. 됐습니까? 눈 깔고 지나가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엔 뭐 live가 있고 the people 있고 on the island가 있고 who가 있으니까 완성된 문장은 어떤 사람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강하다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된다?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됐습니까?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이제 아일랜드라고 읽어야 돼요. 아이슬란드 아니야. 됐습니까? 아이슬란드는 이렇게 쓰고요. 저 위에 있는 어떤 나라 이름이야. 됐습니까? S가 발음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기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인데 선생님들이 딱 사기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선생님 The Island잖아요, The Island. The Island is very strong이냐 그러면? 야, 섬이 강하다는 얘기하는 거야, 멍청구리야. 이렇게 해서 얘는 where야, where. 어? 야,
이걸 봐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요런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주인공이 앞에 있는 놈이야, 뒤에 있는 놈이야? 그렇죠. 앞에 있는 놈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수식어니까 들러리잖아요. 됐습니까? 얘 쳐다보고 데이니까 야, 데이 이즈 베리 스트롱 너본적 있냐, 바보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그냥 쓱 읽고는 쓱 읽고는 The island is, the island is 이러면서 아,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럽니다.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He is very strong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뭘 시켜보느냐? 초간단 버전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is 있는 거, day is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방접종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다양한 사기 방법에 대해서 내가 사기 좀 쳐봤잖아. 그렇죠. 내가 사기를 좀 쳐봤기 때문에 사기 치는 놈들이 어떻게 사기 치는지 다 알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전직 사기꾼이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사기 안 당하는 방법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는 법. 지금 학교에 선생님들이 지금 가슴 두근두근하고 있다니까, 지금. 2학년 1학기 때 선생님들이. 그렇죠. 왜? 1학기 때 시험 안 쳤잖아. 그치. 그럼 학교 선생님들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 이 새끼들, 이제 1학년 때 시험 안 쳐서 좋았지. 이제 2학년 되기만 해봐라. 1학년 때안 쳤는 거. 이제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내가 그냥 막 작살을 낼 테다 말이면서 막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막 온갖 사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쵸? 그럼 이제 멍청하게 사기 당하는 애들도 있고, 집에 옥장판 사들고, 엄마 이거 결제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500만 원이래 막 이러면서. 저 엄마가 뭐라 그래? 예! 여러분들 뭐 성적표 이상한 거 들고 온거 똑같은 반응이죠, 그쵸? 사기 당하지 마. 사기 당하니까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안 당해봐. 엄마가 화를 내는지. 오케이. 다음 밑줄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제 관계대명사 파트는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를 안 배운 애들한테 관계대명사 특히 이렇게 중간에 꾸미는 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야, 이거 해석해봐 이러면. 뭐 갑자기 사람들이 나왔는데 산다고 그러고 섬에 산다 이랬다가 그럼 뭐 사람 그 사람들은 섬에 삽니다 이런 다음에 여기 어쩔 줄 모른다 했어. 다가 아닌 거야. 다가 아니고 사는이 만들어 어떤 시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파트를 배우면 해석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너한테 늘 얘기합니다. 영어스럽게 해석을 하고 그게 우리말로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그럼 There are many people 했잖아. 그럼 일단 뭐라 그런 거야? 많은 놈들이 있대지. 어떤 놈들? Who want to meet you?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됐습니까? 너 만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you를 보고 셀럽이라고 그러죠. 셀럽. 그래서 셀러브리티겠죠. 됐습니까? 뭐 이제 한물 같지만 뭐 유튜브에 뭐 선바라든지 누군지도 모르네. 아, 압니까? 이제 한물 같잖아. 요새 조용한 것 같은데. 요새도 잘 하고 있습니까? 별 관심 없습니까? 에이, 걔가 누구야? 뭐 이런 분이. 요즘은 누구예요? 요즘 누가 제일 재밌습니까? 보는 사람 없고. 유튜버. 뻥치시래! 아, 넷플릭스만 봅니까? 오케이, 그렇군요. 자, 그래서 many people, 우리가 꼭 버릇이 들어있어야 돼. 얘가 혹시 이거 아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증명하면 얘 안만기로봤자 해봤더니 데이니까 데이 원트가 맞는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누누이 얘기합니다. 형태 주의하라. 그 다음에 people who play sports need lots of water 하고 했으니까 그럼 이 문장은 초간단 버전이 뭐가 되는 거고 They need lots of water. 그들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된 게 여기서 끝났단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뭐 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한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도 되고 there도 되고 them도 되는데 여기에 they니까 여기에 이딴 거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스포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많은 물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으로 바꾼다. 그럼 일단 얘를 뭐로 바꾸겠다? Everyone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그러면 everyone who played sports
needs lots of water.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 everyone은 뭐 취급하니까 단순 he나 she 취급해야 되니까 he needs, she needs lots of water를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분명히 뭐가 있었냐면 자꾸 시험 범위 얘기해서 기분 좋은가요? 여기에 이게 있어. 됐습니까? each하고 every는 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은 문법이라 했어. 뜻은 모든 집이 충분히 큽니다. 모든 집이 각각의 집이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각각의 집이 충분히 크다. 뭐를 뭐가 들어갈 만큼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큼 그러니까 집안체가 마을 전체가 들어갈 만큼 엄청 커다랗게 짓는 어느 중국의 동네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면 원어동 사람들이 한 집에 사는 거야. 됐습니까? 중국에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그런 문장이고요. 그래서 이게 뜻이 모든 집인데 여기에 단수 오고 단수 취급해야 된다. 뜻은 all houses 같은 뜻이란 말이야. All houses are big enough 이런 뜻으로 all 왔을 때 all 뒤엔 복수명사하고 복수 취급하는데 each나 every가 오면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문제 또 이 문제가 everyone이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 each one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who 했어 그 다음은 제목이 뭐였더라? whose였죠 그렇죠? whose는 좀 뒤게 하고 싶은데 먼저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아까 남자 했으니까 우리가 젠더 감수성을 위해서 이번에는 she is the woman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니까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She's a woman 그 다음에 I like 내가 좋아하는 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쵸? 이 책에서 계속 나왔는 건 뭐 Her hair is very long 뭐 이런 것만 자꾸 했으면 나 이거 잘 싫다 나 이거 말고 딴 거 하고 싶다 했잖아 I like her song 이 버전으로 해보자 됐습니까? 이 두 문장을 합쳐주겠다. She is the woman. 뭐, she is the singer 하자. 그렇죠. 가수송 했으니까. She is the singer. I like her song. 그녀가 가수고 나는 그녀의 노래가 마음에 든대죠? 됐습니까? 자, 이 버전하고 이 버전의 차이점은 바로 얘가 들어가 있는 위치죠. 얘가 들어가 있는 위치. 자, 책에 계속 나오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건 얘가 지금 무슨 어 자리에 있어서 주어 자리에 있어서 얘가 뭐로 바뀐 이 her가 뭐로 바뀐 다음에 뭐를 보여줄 수가 없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문장 합치면 이제 the singer하고 여기 사실은 she하고 the singer하고 her가 반복됐지만 우리가 이 두 문장을 합치면 그녀는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 가수다 라는 이 녀석이 선행사인 해석이 어울리죠? 그래서 얘 너 꾸미러 가야 되는데 어 알아서 준비해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로 된 다음에 후스로 된 다음에 여기서 이것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이 후스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보다 She is a singer whose song I like 이렇게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써주고 나서 우리 할 말이 있으니까 써줘야 되겠네 whose song I like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소유격 관계 아까 전에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조심해야 될 점 뒤에 동사가 오고 동사 형태 조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송을 like 뒤에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면 같이 데리고 와줘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은 뭐 그녀는 뭐 머리가 긴 가수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 두 문장 합치면 그냥 얘를 후스로 바꾼 다음에 그냥 합쳐버리면 되죠 그래서 She is a singer whose hair is very long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지금 앞으로 덩어리가 되어서 앞으로 오는 걸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 이런 거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 예, 후스 대신에 어떤 경우에 뭘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했어 of which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면 이거 이 whose 여기에 있는 whose of which로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더 뭐야 I like the song of her 안 하잖아 I like 그녀의 노래라는 표현을 the song of her 이럽니까 그냥 her song 하면 되잖아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 집의 창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windows of the house 이렇게 해야지 the house window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물은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소유격을 쓰지 않습니다. The windows of the house 그 집 창문.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 of which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 of which를 쓰는 빈도가 없어진다고 했죠. 근데 of which를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학교에 꼰대 영어 선생님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알아두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후스를 이용해서 한 문장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이제 두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뭐 아니면 뭐가 있을 예정이냐면 his 아니면 뭐 your 아니면 her 그녀의란 뜻의 her라든지 아니면 뭐 they 말고 their, in 말고 it, 그렇죠? 그 다음에 빠뜨린 거 있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our라든지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미리 한번 표시해 볼까? 여기 없는 거 있나? 아, 얘는 문제가 이거고 합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얘도 합치라고 했네. 합치라고 했는 건 좀 이따 두 개로 뽀개 보겠죠. 얘도 두 개로 뽀개 봐야 되겠네. 두 개로 뽀개 보면 내가 여기에서 형광펜 했던 게 다 나타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한 문장 써라 라는 건 두 가지 과정. 첫 번째, 두 번째 우리말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찾은 다음에 뭐 하죠. 그래서 he had a date with a girl. 그래서 그가 어떤 여자애랑 데이트를 했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보고 뭐 had 플러스 pp 뭐 과거 완료 이런 거 아니야. 됐습니까? 과거 시제. 그냥 그가 어떤 여자랑 데이트를 했고 그 다음에 그녀의 이름은 뭐다? A입니다. 데이트 했던 거 언제? 과거. 그녀의 이름이 A인 건 fac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문장 우리말로 합치면 그는 어떤 걸과 데이트했다? 이름이 에이미인 걸과 데이트했다. 그러니까 반복된 거 걸과 she도 되고 her도 되고 her도 될 수 있었는데 두 번째 her가 됐으니까 얘를 후스로 바꾼 다음에 뭐 마침 맞게 다 끝났네요. 마침표만 없어지고 여기다 마침표 하면 되니까 완전된 문장 뭐? He had a date with a girl whose name is Amy. Amy 이름인 이름이 에이미인 걸과 데이트를 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is a singer. His voice sounds very sweet.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 겸 이거 한번 볼까? 이렇게 해놓고 내가 질문이 뭘 것 같아. 여기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질문이 뭘 것 같아. 오, 그렇지. 오, sweetly. sweetl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냐 하면은 뭐 이게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제목이 챕터 제목이 뭐일 때 배웠냐면 몇 형식이야 이거? 그렇죠, 이 형식이죠. 그 말은 얘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문법 제목은 감각동사 뒤에 부사 말고 형용사. 이걸 왜 하느냐? 자, 이 문장에 해석해 보면 그의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린다죠. 그렇죠? 그러면 달콤하는 형용사고 달콤하게는 부사야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근데 여기 달콤하게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했었죠. 이 형식 할 때 했던 내용이죠. 뭐 두 문장 합치는 건 뭐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말로 먼저 하면 그는 어떤 가수다?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가수다 만들 거고 얘가 후스가 되고 뭐 마침 맞게 앞에 있고 선행사 앞에 있으니까 완성된 문장이 뭐라고요? He is a singer whose voice sounds very swe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saw a cat, its eyes were blue. 그래서 내가 고양이를 봤고 그 녀석의 눈가리가 파란색이었죠? 아, 미안합니다. 저렴한 용어 자꾸 나오네. 됐습니까? 눈이 눈동자가 파란색이었다. 이쁜 눈동자. 됐습니까? 뭐 파란색 눈동자 갖고 있으면 좀 고양이 비싸지 않나? 뭐 러시안 블루 뭐 이런 종 아닌가? 러시안 블루. 야, 러시안 블루 니들 여자애들 보면 뭐 한장한다 막. 러시안 블루. 귀엽지 않냐? 아닙니까? 러시안 블루. 귀여운데. 얘들은 털도 크게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그 뭐야 연예인들 뭐야 털 치우기 귀찮아가지고 키우는 종이 있는데 걔? 걔좀 징그럽더라고 걔는 그쵸 거의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뭐야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처럼 생겼어 도비는 자유예요 이러면서 도비 몰라요 도비? 도비 친구 있는데 이 친구요 이게 원래 집요정이 집요정 그렇죠 집요정이라서 어떤 집주인한테 매여 사는 하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막판에 보면 얘가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근데 좀 불쌍하게 죽죠 얘하고 좀 닮았네 아 스포 해버렸네 미안합니다 요 정도면 뭐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털이 빠져도 얘들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고양이는 육식만 하잖아 육식만 하고 잡식 그 채소는 안 먹거든요 전혀 완전 육식성이거든요 사자랑 같은 종이기 때문에 고양이과잖아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 뼈를 발라서 먹기 때문에 애들 혀가 어떻냐면 혀가 브러쉬 같아 그렇지 브러쉬 같아 청소할 때 쓰는 브러쉬 있잖아 그래서 뼈를 막 이렇게 고양 사냥을 해서 뼈를 핥으면 혀를 막 핥으면 살점이 이렇게 쓸려서 다 뜯겨 나와요. 근데 이제 애들이 털 손질할 때 혀로 가잖아. 그러면 털이 막 엄청 빠져. 애들이 에테테테 하는 거본적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털을 막 손질하고 나면 이 털이 다 몸속으로 들어가요, 입속으로. 그래서 한 번씩 웩 하거든요. 그러면 털 뭉치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집사가 치워줘야죠, 뭐. 맞습니까? 오케이, 고양이는 뭐 배변 훈련을 안 시킨다든지 같이 놀아줘야 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점은 좋습니다. 그렇죠? 나같이 게으른 사람한테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단점은 털이 불감당하게 엄청나게 빠진다는 거. 그렇죠? 막 외출하려고 옷 입으면 온 옷에 다 털이야, 막. 그래서 항상 고양이 키우는 집사들 집에는 돌돌이 있죠? 달 들러붙는 거 그거. 그게 필수품입니다. 반면에 이제 개는 이제 뭐 종에 따라서 물론 털 관리를 해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별 관리가 없는 대신에 얘는 계속 놀아줘야 되고 똥오줌 가리고 집에 가면 이제 딱 휴지 들고 어디 쌌지? 아 여기 야 이리 와 여기 싸지 말랬잖아 왜 쳐다봅니다 왜 오곤다는 거지? 이러면서 다음에 또 거기 싸고요 안 키우면 근데 키우면 좋아요 무서우면 할수 없지만 자, 그래서 눈이 파란 고양이를 봤습니다. 본거 언제고, 본거 과거고, 파했던 건또 과거의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캣이 이거 들었으니까 뭐딱 맞게 돼 있네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A cat whose eyes were blue. 됐습니까? 눈이 파랬던 고양이를 봤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지금 계속해서 소유격이 있는 게 주어 부분에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선생님이 했던 버전 이거 뒤에 있는 게 한꺼번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명사가 덩어리 지어서 이동해야 된다는 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있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looking for a book 내가 뭐 하는 중인데 책을 찾는 중인데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제목이 어린 왕자인 책이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Looking for a book Whose title is The Little Prince? 됐습니까? Is 또 여기에 이렇게 기울어진 걸 이탤릭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뭔가의 제목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로미오 앤드 줄리엣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기울어졌으니까 됐습니까? 책 제목이 이거 데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내 나름 기울였어. 아이 짜식들 진짜 대충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대충 보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뽀개면 지인은 어떻게 되겠니? And title is The Little Prince. 그리고 원래는 its title 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The title of the book is Little Prince였어요. The title of the book is The Little Prince. 왜냐하면 얘가 선행사고 얘는 뭐니까 사물이니까 됐습니까? 근데 its title도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이게 들어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고? He looks so sad고.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뭐겠다? Dave, whose dog is sick, looks so sad. 됐습니까? Is sick. 그래서 개가 아픈 데이브는 매우 슬퍼 보인다라는 문장이고 두 문장 분리하면 지민아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쭉잘 가져주죠. Dave looks so sad. 더하기 dog is sick. 그렇죠. Dave 안만 길어봤자 he, his, him 중에 his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학부모님의 문의가 있네요. 잠깐만. 뭐지? 자, 그 다음 I have a bicycle. 나한테 뭐가 있는데?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어떤 자전거? 안장이 파란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ose seat is blu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뭘볼 거냐 하면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본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어? of which 할수 있는 걸 하겠죠. 그래서 of which 할수 있는 건 뭐다? 1번과 3번이죠. I'm looking for a book of which tile is the little prince. I have a bicycle of which seat is blue. 됐습니까? 공통점은 1번과 3번의 공통점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문이다. 됐습니까? 재미없네요. 옛날 거라서. 오케이. 또 새로운 거 하나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사람이 아닐 때쓸수 있는 거뭐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거는 뭐 거의 뭐한 6, 7년 전에 거네. 그렇지? 여러분 막 기어 다니고 막 이럴 때인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끌쩍끌쩍. 자, 관로하는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I know the girl. 그래서 승빈아 한번 만들어 볼까? Which I know the girl whose sister is a famous painter. 만들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 문장의 뜻은 뭐다, 지인아? 안드로메다에서 해석 헤매고 있죠, 저기 또. 지민이 생각할 때이 문장에서 I know the girl whose sister is a famous painter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어요? 뭐 시스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까? 시스터가 하세요, 그냥. 나는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민이 해석이 나는 뭐 물론 뭐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 그치? 어떤 걸이 있는데 여기서 걸한테 뭐 페이머스 페인터 좀 되려고 그러면 언니겠지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언니가 유명한 화가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아는데 어떤 여자애를 알아.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애 언니가 유명한 화가인 여자애를 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시스터는 그냥 시스터라고 하세요. 이제 시스터가 뭔지 다 알잖아. 됐습니까? 해석할 때 나는 시스터가 페이머스한 페인터인 거를 압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네. 뭐 페이머스 모르지 않고 페인터도 다 알잖아. 영어로
어, 참 엘레강스하고 그레이스풀한 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엘레강스, 뭐 우아하고 뭐 멋진 밤이다 이런 얘기죠. 패션 디자이너들 뭐 패션 디자이너나 모델 하는 사람들 보면 뭐 영어 섞어서 많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핏이 좋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핏이 좋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핏의 뜻이 동사로서 뭐하다, 잘 들어맞다 라는 뜻이죠. 잘 맞는다 이 뜻이야. 잘 맞는다. 뭐 핏이 좋다, 뭐 핏이 좋다야. 어? 뭐 옷에 뭐 옷에 뭐 모양이 잘 살아난다라는 이런 좋은 표현이라든지 뭐 몸에 잘 맞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느낌이 안 살죠. 핏이 좋다 해야지 그 느낌이 전달되잖아, 그치? 핏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느낌 있잖아, 그치? 어우 저 핏 좋아 뭐 저 개좋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정말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뭔가 개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또 느낌이 있잖아, 그치? 단어라는 게 그렇죠. 아, 뭐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좀 있어 각 단어마다. So, I want the room.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하냐면 방을 원하죠. 방은 방인데 벽이 아, 좀 미칠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I want the room whose walls are pink. 여기 우리 내 방 분홍색이다. 와우. 분홍색 약간 좀 아 하긴 뭐 연한 분홍색이 괜찮다. 아, 빨간색만 아니면 돼. 됐습니까? 빨간색이 좀 약간 좀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분홍색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분홍분홍하네요. I wonder whose walls are pink.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두 개로 뽀개기 좀 해줄래, 승빈아? I want the room. 어. It walls are. 왜 얘가 이제 더 룸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야, 그치? 뭐가 되겠어? 뭐 그래서 뭐 its walls are pink 하면 되겠죠. I want the room and its walls are pink. 그것의 벽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떤 학생의 인형을 묻고 있네요. Is there a student? 학생 있어? 학생은 학생인데 뭐가 뭐인? 이름이 피터인. 하고 싶으면 뭐? Whose name is Pete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피터니까 그렇죠. 이름이 하필 피터야. 피터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지민이 보고 두 문장 분리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민이가 피터를 봤으니까 선생님 얘가 고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이거 안 물어봐도 되잖아. 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두 문장을 분리하면 뭐다? is there a student? 더하기? 그렇죠. His name is Peter. 됐습니까? 그의 이름 남학생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할매들 다 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아 요즘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nts a car whose roof can be opened.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 opened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앞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무슨 뜻의 몇 번째 녀석? 열다 라는 뜻의 세 번째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루프가 오픈을 하는 거야? 오픈을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 하는데? 원하는데 뭘 원하네요? 차를 원하죠. 차는 차인데 어떤 차? 지붕이 열릴 수 있는 지붕 열릴 수 있는 차를 원한다. 지붕 열리는 거 되게 안 좋아요. 나중에 좀 차가 오래되면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네 아빠 차 있구나. 옛날 차 그랬니? 아닙니까? 오케이. 아, 차에 대한 관심이 많군요. 그렇죠. 그래서 옵션으로 썬루프는 넣지 마세요. 됐습니까? 지민이 이제 좀 있으면 20살 되면 이제 알바하고 차 한 대 살 거 아니야. 썬루프 넣지 마. 알겠습니까?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창문도 잘 안 열고 다니고요. 위에.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선루프 있는 차에 탔을 때 뭐 몸 이 선루프 밖으로 막 몸 막 머리 내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 적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 큰일 납니다. 어? 그렇죠. 하지 마세요. 특히 차 움직이고 뭐 이럴 때.
그 얼마나 위험. 사람이 뭐 사고 나고 싶어서 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언제 어떻게 차가 뭐 어디서 뭐 너가 날아가서 부딪힐지 몰라. 알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 선루프 밖에 몸이 나가있다 생각해봐. 얼마나 위험한 짓인데요. 선생님 성질이 좀 더럽거든. 그래서 막 차 타고 가다가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누가 선루프 밖으로 막 애들 막 몸 내고 막 다니잖아? 그러면 차 세워가지고 지금 뭐한 짓이냐고 막 시비 걸고 튑니다. 잡으러 올까봐. 성질 안 좋죠? 맞습니까?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짓이야. 오케이, 그 다음 Bring me the bag. Whose color is gold? 좀 특이하네요. 저 뭐 해달래요? 갖다 달라네요. 누구한테? 오케이, 나에게네? 나에게? 에게네, 에게, 나에게. 무엇을? 가방을. 가방은 가방인데 뭐가 뭐인? 색깔이 금색인. 됐습니까? 색깔이 금색인 가방을 나한테 갖다 달라. 저 연달아서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얘랑 얘랑. 그쵸? 뭐 위에 안 했는데 뭐 얘는 공통점이 없네. 얘는 그치? 얘는 공통점이 있네. 얘는 공통점이 없네. 그쵸? 뭔 얘기 할지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승빈아 시원하게 두 문장 해보자. 두 문장 분리하면 Bring me the bag. Whose color is gold? 두 문장 뽀개면 Bring me the bag 더하기 Its color is gold. 오케이. 그래서 얘는 Whose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잘 알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a cat. Whose fur is white? 그녀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으면 고양이 갖고 있죠. 그래서 고양이인데 어떤 하얀. 털이 하얀. 됐습니까? 그래서 a cat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하면 its fur is white 하게 됐어. She has a cat. 선생님 여기 she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her fur 아닙니까? 그녀의 털이 흰색이냐? 고양이 털이 흰색이지. 됐습니까? 백발 마녀냐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관계대명사 whom입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whom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he is the man 간단한 다시 he네. he is the man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얘를 뭐로 집어넣은 문장이 나와야 돼? him으로 들어간 문장. 그래서 뭐 간단한 문장 I like him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여자애들 자기 이제 여자 친구 자기 친구랑 같이 하면서 제아제 어떻게 막 이런 상황이죠. He's the man.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예요. 아마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whom이 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얘가 앞으로 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뭐고 He's the man whom I like. 됐습니까? 이제 이 whom에 대한 얘기 이제 whom에 대해서 이게 무슨 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m에다가 다른 제목을 쓰라 그러면 선행사가 뭐인? 선행사가 사람인 무슨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선행사가 사람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주격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은 뒤에 동사 나오니까 동사 형태 조심이었고 소유격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은 뒤에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도 우리가 수업을 했으니까 whom 대신 쓸 수 있는 게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심지어 뭐까지 된다? 생략까지 된다 라는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whom일 때 관계되면서 whom일 때 대체제가 제일 많다 그랬습니다. He's the man that I like. He's the man who I like. He's the man I like. 이 버전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리고 주의사항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여기에 이렇게 He's the man whom I like him 이렇게 하면 얘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될 뭐다? 좀비다.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아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the people 있는데 나 옆에 안 봤어. 그럼 분명히 옆에는 오른쪽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them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the woman이 있어. 그렇죠? the woman인데 옆에 안 봐도 옆에는 뭐가 있어? her가 있겠죠. 여기 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더맨이 있어. 옆에 안 봤어. 당연히 옆에는 뭐가 있겠어? 힘이 있겠지. 여기 있네. 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뭐 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다른 문제라면 조금 형식은 다르겠지만. 자, 그래서 뭔 얘기하냐? I won't forget the people. 내가 잊지 않을 거래죠. 내가 잊지 않을 누구를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뭐 했는데 만났는데 그들을 during my trip 나의 여행 동안 my trip 안만 길어봤자 이시란 말은 이게 어떤 것 동안이니까 for도 아니고 while도 아니고 뭐 쓴다? during 어떤 것 얘기했죠. 나의 여행 동안 나는 그들을 만났다. 그러면 두 문장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계속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한글이죠. 나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을 거다. 나는 그들을 나의 여행 동안 만났다. 한 문장 만들면 난 어떤 사람들을 안 잊을 거다. 내가 여행 동안 만났던 사람들 안 만날 거다. 이걸 하는 순간 뭐가 결정되고 선행사와 관계사로 바뀔 녀석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고 whom이 될 거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가 된다. I won't forget the people whom I met during my trip. 됐습니까? 관계사 파트 풀 때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할만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woman left for France입니다. 만약에 left France면 무슨 뜻이라 했죠? 그 여자가 그렇죠. 프랑스에 있다가 프랑스를 떠났다라 했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으면 그 여자가 프랑스로 떠났다라 했죠. 이거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을 할 때 얘가 있음과 없음에 따라서 뜻이 완전 반대가 된다 했어. 그녀가 지금 이 어떤 여자가 프랑스가 아닌 곳에 있다가 프랑스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You wanted to meet her. 네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 여자는 프랑스로 떠났어요. 너는 그녀를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다 였는데 하나를 어떤 시로 바꾸면 어떤 여자가 뭐 해버렸다. 네가 만나고 싶어 했던 여자가 프랑스로 떠났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 이제 선행사와 관계사로 바뀔 녀석 정해졌고 얘가 뭐가 되면 되니까 whom이 되고 합쳐진 문장은 뭐가 된다? Whom you wanted to meet left for France. 됐습니까? The woman whom you wanted to meet left for France.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Who, whom, that 생략. 그래서 the woman you wanted to meet left for France까지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장의 특징이 요렇게 관계사절이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면 관계사절이 이걸 보고 뭐라 해야 주어를 꾸며준 주어가 명사일 거 아니야. 주어도 명사니까 당연히 관계사의 꾸며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 동사의 등장이 매우 늦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절이 있을 때 문장 전체의 동사 형태를 조심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과거 시제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면 leave가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와줘야 된다? leaves가 와야 된다는 거 주의하세요. 왜 she leave야? she leaves야? she leaves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이 주어를 꾸며줄 때 동사가 뒤에 나오는데 그 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격 관계 되면서 뒤에 동사 형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를 꾸며주는 중간에 어떤 시가 끼어들었을 때 그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도 조심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가 그 남자라 그러죠. 어떤 남자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남자는 어떤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합쳐진 문장은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됩니다. He is the man whom she wants to marry.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whom이 돼서 사라지는 순간 whom 뒷부분을 봤을 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곧 문장에서 뭐 하는 역속이 없어졌다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가 없어졌다는 얘기고 얘 플러스 동사를 보고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인데 문장의 주요 구성성분이 없었는데 완전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양장사 같다 약간 말하는 속도 같이 됐습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옷 파는 사람 같지 않나요? 남대문 시장에 옷 파는 사람 중에 쿨가이? 몰라요? 쿨가이는 몰라요? 쿨가이. 아니 그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옷 파는 사람인데
그 남대문 시장에서 오파는 거를 뭐 이렇게 흉내 내 가지고 약간 개그 치는 사람이 있던데. 딴데 가봤자 소용없어 막 이러면서, 어차피 돈쓸거 여기 와서 써막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애 있던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아, 다음을 참두 문장으로 쓸때 이쁘게 얘기네요, 거꾸로 하기. 그래서 일단 우리말로 이번에는 무슨 소린지 하고 두 문장으로 우리말로 생각하는 거죠. This is a lady whom I went there with. This 아 해주죠. 그래서 어떤 레이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숙녀분을.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그 레이디인데, 레이디는 레이디인데 뭐 했던, 내가 거기 나랑 같이 거기 갔던, 하면 되겠죠. 나랑 같이 거기 갔던 레이디, 이분이 나랑 같이 거기 갔던 레이디야. 됐습니까? 그러면 더 레이디가 뭐도 되고 뭐도 될수 있다.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가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lady I went there with her. 됐습니까? 그래서 I went there, 나는 거기에 갔다, 그녀와 함께. 그래서 여기에 her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e is the doctor whom I told you about. 그 다음에 그가 의사고, 의사는 의사는 어떤, 내가 너에게 얘기했었던, 그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됐습니까? 내가 얘기한, 너한테 얘기한 적 있었던, 얘기했던 그 의사야. 그러면 여기에 he니까 the doctor는 남자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 아니면 뭐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인데 당연히 him이겠죠. 두 문장 분리하면 he's the doctor I told you about him. 여기에 him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번, 2번에 1, 2번 보면 뒤에 계속해서 훔 뒤에 누가다, 훔 뒤에 누가다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격이고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됐도 되고 생략도 된다. 됐습니까? 생략되면 제일 짜증납니다. This is the lady I went there with 이래버립니다. 근데 얘 있죠. 자, I went there with her. 이거 잘안 보이는데 알아는 볼수 있죠. I went there with her. 이 문장 보이죠? 그럼 여기 나보고 이거 끊으려 하면 나보고 끊어 있게 하라 그러면 너무 빠르니까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한다. 내가 갔는데 where, how 이렇게 되죠? 이 얘기를 슬슬 왜 하는지 눈치채야 되는데. 여기 얘 있잖아. 원래 이렇게 한 덩어리였잖아. 그쵸. 그러면 이 윗이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자, 이 문장 This is a lady whom I went there with 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그랬더라? This is a lady with whom I went there 해도 된다 했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에 또 다른 표현 방법이 있단 말이야. 뜻은 똑같은데, This is a lady with whom I went there. This is a lady with whom I went there.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 이 whom한테 뭔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which이 여기 있을 때랑 which이 여기 있을 때 뭔가 whom이 뭐가 크게 달라졌는데? 뭐로? who도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돼? 저 생략도 안 되고 whom밖에 안 된다 했죠, 이때는. 됐습니까? 아, 기억들 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전치사 뒤에,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보면, 고등학교 때 시험지에 보면 뭐 이문법 뭐야? 이거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버리거든요. 왜냐면 중학교 때 문법 다 끝냈기 때문에. 이 문제 뭐야? 여기에 있는 이 위치는 왜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없어? 아, 의문서 위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 있는 that은 왜 whom으로 바꿔 쓸수 있어? 그러면 확 줄여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고등학교 되면. 왜냐하면 지금 다 외우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at이 왜 whom이 될수 있어?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that이 왜 생략될 수 있어?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됐어요 일 수도 있고,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대신에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which이 있을 때 얘가 who도 안 되고 whom도 안 되고 that도 안 된다는 문법을 줄여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해버려요,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후도 안 되고 훔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무슨 소리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승비다. 1번. 이거 뭐 팀 is the boy 있고 포트 있고 아이가 있고 훔이 있고 윗이 있으면 완성시키면 우리말 해석은 뭐고? 뭐 사르릉 해석시키는 게뭐 대단한 거 아니고 사르릉 판을 걷는 것 같아 그냥. 뭔 뜻일까, 수집이나? 뭐라고? 그렇죠, 나랑 싸웠던 소녀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팀은 나랑 싸웠던 보이다. 팀 is the boy 해석하면 되겠네. 팀이 보이다. 어떤? 내가 싸웠다 함께 했으니까 우리말 들어가면 나랑 싸웠던 보이다 하면 되겠죠. 팀은 나랑 싸웠던 애야 이말 하고 있죠.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된다? 훔, 아이, 포트, 윗.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덕어를 어쩌고 저쩌고 became an English teacher 있고 whom English taught you가 있으면 승빈아! 이 문장 해석하면 뭘까? 영어 선생님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영어 선생님 되는지 그걸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녀는 너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영어 교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부분의 해석은 왜안 하죠? 네가 방금 해석하는 건이 부분은 없고 얘만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내가 했잖아. 나랑 그동안 수업했으면 이거를 해석할 때 해석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 소녀는이라고 하는 순간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표시를 왜 합니까? 이 표시를 왜 하죠? 어? 이 표시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봐. 그래. 계속 얘기해 봐. 꾸며주는 말 맞고 그래. 어떤 씨가 길어서서 뒤로 갔다. 우리말에는 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그 소녀는이라고 하는 순간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거 어떻게 해석되겠어? 여기에 whom 있고 English 있고 taught가 있고 you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으면 어떤 소녀가 되겠어? 그러면 답은 뭐야? 네가 여기 선택한 답은 The girl. Whom you taught English 이렇게 했어?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혹시 여기에 you가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여기 들어가는 순간 틀리는 거죠.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 하는 거야?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whom you taught English가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봐봐 승빈아, you taught English를 해석해 볼래?
You taught English가 뭐야? 네가 영어를 가르쳤다잖아. 근데 얘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The girl whom you taught English의 뜻이 뭐야? 그래, 거리. 네가 영어를 가르쳐줬던 거리. 안만 길어봤자 she가. 네가 영어 가르쳤던 걔 여자애가 영어 선생님 됐대. 이말 하는 거잖아. 그 해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슨 영어 선생님 되는 방법은 도대체 어딨어? 이 문장의 초간단보다는 She became an English teacher고 어떤 여자가 영어 쌤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자는 여잔데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이냐? Whom you taught English? 네가 영어를 가르쳤던 여자가 영어 쌤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뽀개주세요. 예. 더 걸 비케임 언 잉글리시 티처 더하기 그렇죠. You taught her English죠. You 두 번째 문장 빠져나온 문장은 You taught her English.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면 뭐 얘가 혹시 여기 들어갈 수도 있네 이런 얘기 여기서 하지 않았나요? 그러고 나서 가르치는 거 쉬워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 You taught English to her. 지금 방금 뭐한 거야?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꿨죠. Give AB를 Give B to A 하듯이 Teach AB를 Teach B to A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문제 잘 풀어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추가로 얘기할 게 뭐냐면은 1번하고 2번 중에서 이 whom은 가만 놔두고요. 이 whom은 가만 놔두고 또 다른 방법 답이 하나 더 있는 게 있네. 그렇죠.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Is the boy with whom I fought. 그렇죠. 얘가 얘를 따라가도 된다 했죠. 그렇죠? 얘가 따라갔을 때는 얘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단계. 그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또 다른 버전이 있다. Tim is the boy with whom I fou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하랍니다. 관계대명사 파트는 특히 해석 문제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끊어읽기가 되는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승빈이한테 맡길게. I want to dance with the woman whom I really love. 의 뜻은? 그렇죠. 번역기 돌려본 건 아니겠지. 됐습니까? 내가 춤추고 싶대죠. 그렇죠? With the 여기에 one은 뭐랑 같은 뜻으로 쓰였냐? person과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 뜻이죠. With the person. 한 사람과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whom I really love. 내가 정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춤을 추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하는 사람이 아 이러면 약간 편견을 만들 수 있을까? 뭐 편견이라 해도 할수 없고 자이 말하는 사람이 여자야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말하는 아이가 여자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하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두 문장 하면 I want to dance with the one 더하기 그렇죠. I really love him. 됐습니까? 너도 이성애자군요. 됐습니까? 보통 그게 정상이란 말은 좀 그렇고. 그게 다수죠. Okay. I want to dance with the one. 그 다음에 더하기. I really love him.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the man whom I have been looking for. 뜻은? 그렇죠. 됐습니까? 그거는 내가 찾던 남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여기 더맨 있으니까 지민아 두 문장 뽀개면? He's the man 더하기 그렇죠
그렇죠. I have been looking for him. 됐습니까? 자,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똑똑하네. 그렇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됐습니까? 그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찾던 남자다. 그리고 이 for로 끝나는 거 좀 되게 어색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for의 또 다른 위치는 he is the man for whom I have been looking도 가능하다는 거. for가 여기 오는 순간 whom은 딴 걸로 변신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 전체적으로 형광 변신한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해놨죠. 됐습니까? 이 세 단어가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묶을까? 아니, 묶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 부분과 요 부분 겹치는 건 빈이 겹치죠. 요 부분과 요 부분 나눠서 이 문장이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시제라고 불러요. 무슨 시제라고 부르냐면 여기 봤더니 뭐를 만족시킨다?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봤더니 뭘 만족시키냐면 b 플러스 ing를 만족시키네. 그렇죠? 그러면 요걸 보고는 뭐라 그러고 현재 완료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시제를 보고 뭐라 부른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와 진행형 시제를 섞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그린 건 똑같고 여기에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look for를 했으며 지금 이 순간도 look for 하는 중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지금까지 했던 뭐 who도 했고 who's도 했고 whom도 했는데 이건 되게 나누어서 설명한 거죠 지금. 그렇죠. 뭐 who 옆에 다른 제목이 뭐였냐면 선행사가 사람이며 주격관계대명사였죠. whose는 제목이 조금 다르죠. 얘는 뭐 어쨌든 사람 사물 다 되니까 이 경우 whose는 사람 사물 선행사 다 했었어. 그래서 제목은 그냥 소유격 관계대명사였고요. whom은 다시 뭐뭐가 뭐인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행사가 whom은 다시 선행사가 사람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했죠. 근데 which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죠. 구분해서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은 내가 위치 부분을 위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몇 문장을 쓸 몇 문장을 총 총 네 문장을 쓸 겁니다. 총 네 문장을 쓰고 요거 두 개 합치고 요거 두 개 합치라고 할 건데 분명히 선행사는 뭘 거다 사물일 거. 이번에 닥터 같은 거 못 쓰겠죠. 그렇죠? 맨 이런 거 못 쓰겠죠. 그 다음에 아 그럼 이거 할 때 그것도 한꺼번에 할까?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시고요. 주격의 is로 들어갈 거고요. 뭐 물론 day일 수도 있습니다. day 아니면 them이 돼서 들어가는 거 두 가지를 하겠죠. 그러면 뭐 너무 단순만 했으니까 일단 I have 했으니까 뭐 사물 하나 넣으면 되겠네. I have a car 하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걸로 하려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is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it has 좀 특이한 차 할까? It has three wheels. I have a car. It has three wheels. 됐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한 번씩 이렇게 뭐 보면 빨빨빨빨 하고 타고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3륜 자동차라고 하죠. 3륜 자동차. 4륜 자동차가 아니고 3륜 자동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퀴 세 개 달린 차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장 해놓고 이번에는 얘는 저 it이 돼서 세 번째 it이 돼서 뭐 할까? I have a car. 그 다음에 뭐 이러면 좋겠죠. 4me야 2me야 4me죠. by니까 됐습니까? 이러면 좋겠죠. 그쵸? 집도 이랬으면 좋겠고 아닌가요?
차 사줘, 집 사줘, 그런 거. 자, 내가 얘를 가지고 저첫 번째 버전 요렇게 합칠 거라 했고, 두 번째 버전 I have a car, my mother bought it for me 했습니다. 한 번은 주어로 집어넣고 한 번은 목적으로 집어넣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도 될수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될수 있고 선행사는 뭐인 경우? 사물인 경우죠. 그래서 위에 거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have a car which has three wheels. which 생략할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대수로 바꿔 쓸 수는 있다. 나는 바퀴 3개 달린 차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이 문장 합치면 좀 선생님이 좀 귀찮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합치면 I have a car which my mother bought for me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it이 있으면 좀비니 뭐 여기 which 뒤에 누가 뭐 했다가 있으니까 목적격이니 목적격이기 때문에 괄호 칠수 있고 that도 된다 생략도 되고 that도 된다 이런 얘기 했겠죠? 됐습니까? 이것이 which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가 뭐가 되는 경우? It's color. 컬러를 이상한 콜드를 쓰고 있냐? Color is red면 이거는 어디서 이미 다뤘어? Whose 할때 이미 다뤘죠? I have a car whose color is red 할 때. 이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which라든지 that 같은 거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whose밖에 안 됐죠. 됐습니까? 생략도 안 되고요. 뒤에 명사 있네요. 컬러라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 아닌 게 자꾸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문장에서 여기에 옆에를 안 봤다 치면 안 봤다 치면 절대로 뭐로는 안 들어가. 이걸로는 안 들어가겠죠. day 아니면 them으로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day로 들어갔을 때는 생략할 수 있냐? them으로 들어간 문장 them으로 들어갔는데 합쳤을 때 생략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엔 candies입니다. 그쵸? 복수니까 여기 뭐 아니면 뭘 텐데 day 아니면 them이겠죠. there로는 못 들어간다. them으로 들어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has some shirts. 그녀한테 뭐 그녀가 셔츠를 막몇개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은 어떻다? 너무 작대죠. 누구로선? 그녀로서는 뭐 하기에? 여기다 뭐 붙일 수 있다고 배웠더라. 아직 안 배웠나? 예, 알겠습니다. 곧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웠는데. 2학년 때 배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로 온 거죠. 그쵸? 데이로 왔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위치 또는 대시 되겠고. 그래서 무슨격 관계대명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이 녀석이 적절하게 왔는지 봐야 되는 거죠. 절대로 뭐가 오면 안 된다? is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She has some shirts which are too small for her.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이제 어떤 앱을 켰겠어?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녀의 상황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어느 앱을 켭니까? 당근을 켜겠죠.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딸내미도 요새 열심히 뭐팔거 없나 하면서 막 뒤지고 있던데. 그러니까 차크차크차크 이러면서 집에 약간 조명을 예쁘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맨날 옷 걸어놓고 차크차크차크 이러고 있던데 여러분들 안 합니까? 할게 없습니까? 작아진 옷 이런 거 없어? 엄마가 다아 맞네 그렇구나 그럼 동생이 작아진 옷이 있잖아 아 그럼 네가 입다가 동생까지 입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팔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어 있다 욕먹는다 그럼 그런 거 하면 되지 무료 나눔 이런 거 올려도 되잖아 그 엄마의 친구 아 그렇군요 그래 그렇게 해야죠 당근 막 당근 좋습니다 저 그렇죠? 네가 있고 지우가 있고 사촌이 있고 와우 또 입고 위에 수민이가 있고 지민이가 있는데 그러면 열나 짜증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민이 막 정색하고 내거 사줘 막 이러죠 그렇죠 그럼 엄마는 좀, 하, 요새 가정 경기도 안 좋은데, 그치? 그렇습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아버지 타격이 좀 있으십니까? 딱히 없는 것 같다. 뭐 하시는데? 오, 회사 다니셔? 오, 짱이네. 요즘 같은 세상에 최고네. 좀 타격 없으셔? 타격 없으셔?
뭐 회사 다니십니까? 아닌데. 건설업 하시는데? 오. 오. 선생님 요새 집에서 열심히 변기 뜯어 고치고 있어. 요새 유튜브 보면 다 나오거든. 저 뭐야, 변기 하나 밖에 버려져 있는 거 없디? 못 봤어요? 집에 가다가 보세요. 자전거 버린 데 옆에 보면 웬 똥통이 하나 버려져 있어. 내가 버린 거야. 주말에 똥통 하나 사가지고 내가 갈아야지 이러면서 똥통도 갈아봤어. 할수 있겠더라고. 뭐별좀 코로나 때문에 영향 있지 않으셔? 있죠, 그렇죠. 요새 사람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뭐 시키잖아, 그렇지? 오케이. 어려운 시대에 거기에 맞춰서 또 적응해 나가야지, 그렇지? 뭘할 건데? 자, 그 다음에 These are candies. 그래서 뭔가 가까이 여러 개가 있어서 디즈를 썼습니다. 이것들이 사탕들이고 지현이가 gave me them yesterday. 자, 이거는 무슨 책이 있다위야? 됐습니까? 이거는 give me it 했네요. give me it, give me it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뭐만 된다 했어? give it to me. 됐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give them 투미 해야 돼. 그러면서 이게 뭐 방금 얘기했던 거에 문법 제목은 원래 여러분들 1학년 때는 give AB를 give B to A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걸 했어요. A에게 B를 주다. 근데 이걸 배울 때한 번도 얘를 안 만기러 봤자 안 했었어.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하면 선생님 말이 뻥인 것 같으면 이거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 이거 다 했죠? 그거 할때 이게 is이나 them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들고 와. 하도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이 녀석이 암만기로 바자를 한 경우에 이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뀐 경우에는 명령식으로 할 수가 없다, 사형식으로 할수 없다라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줘를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만 배웠다면 그것은 is이고 나에게는 me니까 give me it 이렇게 표현할 수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절대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말하면 그 책을 나한테 줘 같은 경우는 give me the book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암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이 형식으로 쓸 수가 없고 반드시 give it to me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지금 give it to me 해놨네요. 반드시 이렇게 고쳐야 된다. 지현 gave them to me yesterday. 그래서 뭐 사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 이것들이 사탕들인데 어떤 지현이가 어제 나한테 줬던 사탕들이다 얘기하면 되겠고. 그렇다면 반복된 게 캔디스하고 데미죠. 그래서 이 데미 위치가 되어서 일로 갈 거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는 요렇게 쳐다보면 되죠. 생략할 수 있고 데도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완성된 문장은 뭐다? These are candies which 지현 gave to me yesterday. 그러니까 이때는 to me 해도 되고 me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식도 되고 삼형식 되기 때문에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쳐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겠죠. 좀 이따가 읽을 때. 알지? 약간 지민이 반응이 이거. 아, 너무 선생님 전 알아요. 뭘 그렇게 뭐 쉬운 거왜 물어봐요? 미안합니다. I'm so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레드 해본 경험이 있냐 말이죠. 무엇을 이 잡지를 너이 잡지 읽어본 적이 있니? 했고요. 잡지는 잡지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샀던 됐습니까? 내가 샀던 잡지 읽어본 적이 있니? Have you read this magazine? Which I have bought. 됐습니까? 근데 which I have bought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다. 됐습니까? Which I bought.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잘 분석해 보면 내가 언제 매거진을 샀는데? 과거에 샀는데 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있냐라고 묻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과거에 샀던 거 네가 그동안 내가 과거에 사갖고 집에 갖다 놨으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있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 있냐고 묻는 건데 여기 도대체 왜 해부가 있습니까?
됐습니까? 내가 과거에 샀던 걸 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읽어본 적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내가 갑자기 묻습니다. 그쵸? 내가 갑자기 뭘 묻냐면 뭐 얘가 어쩌고저쩌고 할 거야. 그치? 얘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지인이한테 보자. 얘 무슨 격이야? 위치 말이야?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그렇죠. 그 말은 얘를 두 가지 말을 더 할 수 있죠. 얘를 뭐 할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좀비도 조심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필이면 뭐 계속해서 사람은 안 나오고 있어. 선행사가 매거진 나오고 이번에는 선행사 애니멀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this is an animal. 자, 이거 둘 중에 고르라는 얘기는 얼른 얘 쳐다보고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래서 which has a long neck. 그래서 이 애니멀의 이름은 기린이가 giraffe겠죠. 오, 바로 영어까지 가네요. giraffe죠. this is an animal which has a long neck. 그리고 여기 위치 뒤에 이거 둘 중에 뭐겠니? 라고 묻는 순간 얘에 대한 얘기를 승빈이가 해줘. 생략할 수 있죠? 아니야. 없습니까? 그럼 그 말을 다른 말로 문법적 용어를 이제 좀 고급지게 해봐. 어? 무슨? 어? 주격이죠. 주격 관계되면서 맨날 얘기했던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뭐 나올 건데 동사 나올 건데 제발 꼬라지 좀 조심하라고. 어, 내놈아 안만 길어봤자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it has야 it have야. It has. 됐습니까? Okay, this is an animal which has a long neck.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 movie which they saw yesterday 어쩌고 저쩌고 moving. 자, moving. 이 문장 해석은 뭐 무빙의 뜻이 이런 뜻도 이거 해석 다 해봤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어, 무빙이 이런 뜻도 있었어? 그랬죠. 그쵸? 맞죠? 그쵸? 왜 무빙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 했더라? 터칭도 되죠. 그쵸? 어, 터치가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런 뜻도 있어 이랬죠. 그쵸? 맞잖아. 그치 지민아? 어? 그리고 나서 이 문장은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초간단 버전은 뭐다? was moving. 그래서 it was moving. 그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한 적 있는데 move가 움직이다 옮기다 라 뜻 말고 뭐 하다? 그쵸? 감동시키다. 이 세 놈 중에 한 놈밖에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터치도 무슨 뜻 말고 만지다 말고 뭐하다? 감동시키다. 영화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겠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죠. 됐습니까? It 초간단 버전 It was moving이죠. 자, 선생님이 이거 보고 뭐라고 뭐를 얘기했었냐 하면은 무슨어를 꾸며주는 뭐가 있을 때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있을 때 주어 다음 뭐가 나올 건데 다시 또 동사가 나오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동사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를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이렇게 있을 땐 자꾸 뭐 해보자. 초간단 버전 됐습니까? It was moving. 그건 감동적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고르지 않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어제 봤던 영화죠. 그들이 어제 봤던 영화가 감동적이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이한테 계속 시켜야 되겠다. 이 위치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어, 좀 고급지게 해줘. 목적격이다. 그러면 그 말은 동시에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The movie they saw yesterday was moving. 그 다음에 뭐 여기에 it은 좀비니까 때려잡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을 두 문장으로 쓸 때 이제 뽀개보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걸 써라. 그래서 he has two horses which run very fast. 뜻은 뭐고 지민아? 해석해달라고.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줘도 돼.
뭐라고? 저 저러고 있죠 또. 다 갖고 있대잖아. 뭘? 말 두 마리 갖고 있대지. 어떤? 그렇죠. 매우 빠르게 달리는. 그런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그런 갖고 있다. 두 마리 말. 매우 빠르게 달리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는 매우 빠르게 달리는 말 두 마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초간단 버전 할 수 있어. 요렇게 안만 길어봤자 them이죠. He has them. 그가 그것들을 갖고 있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two horses가 이 뽀개일 때 이제 얘가 이제 안만 길어봤자 뭐 아니면 뭔데 셋 중에 they, there, them 중에 뭐 당연히 뭐가 됐겠어. they가 됐으니까 두 문장 뽀개면 he has two horses. they run very fast. 고 얘가 they가 된다고 하는 순간 이 녀석에 대해서 고급지게 얘기하면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고 뭐로 쓸 수 있고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할 수 없는데 이 녀석 생긴 거 꼬락이지 제발 주의하자. 됐습니까? runs라든지 이딴 거 보면 안 되겠죠. 만약에 he has a horse였으면 which runs very fast가 돼야 되겠죠.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그리고 얘도 뭐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which they run 이렇게 써 있으면 절대로 이것도 좀비입니다. 그러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는 좀비 넣어놓고 잘 안 물어보는데요. 혹시 물어보더라도 which they run 써 있으면 이 좀비 왜 있어 때려 잡으세요.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dollhouse which I made last month. 자 그래서 해석 전문가 어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해도 돼. 이건 인형집이고 좋았어. 그렇죠. 그렇게 고쳐주면 더 깔끔하겠죠. 이것은 인형집이고 내가 지난달에 만들었다 인데 다짜 떼버리라 했으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것은 내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인형의 집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뽀개면 the dollhouse가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인데 몇 번째? 세 번째 it이 됐죠? 그래서 두 문장 뽀개면 house I made it last month. 그래서 여기에 it이 있으면 좀비다. 근데 두 문장 뽀갰을 때 it이 없으면 목적어가 없어서 틀린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치에 대해서 지민이가 고급스럽게 얘기해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얘기랑 똑같은 말이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두 문장을 밑줄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두 문장으로 뽀개보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고급지게 얘기해주시면 되겠죠? 해석 전문가?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깔끔하게 하면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 내가 먹었는데 음식 좀 먹었잖아. 어떤? 짠 맛이 났던. 됐습니까? 먹었던 거 언제니까? 과거니까 짠맛 났던 건 과거죠. 현재 짠맛 나는데 과거에 뭐 먹을 수는 없겠죠. 이런 거 조심하라 했어. 그래서 관계사도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옥장판 판매에도 속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사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전문가께서 두 문장 분리해 주시면 뭐가 될 거고? 두 문장 분리하면? 이츠야, 이시야. It tasted salty. Some food는 some money처럼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반수 취급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borrowed books which are about animals. 내가 뭐 했는데? 빌렸는데. 뭘 빌렸어? 그렇죠. 동물들에 대한 책. 그래서 여기에 are가 와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하는 순간 두 문장 뽀개주면 되겠네. I borrowed books. 그렇죠. 그래서 선행사가 books니까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인데 they니까 they 뒤엔 are죠. 그런데 이 녀석에 대한 고급진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옆에 애가 눈에 띄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날려버리고 뭐라고 해야 된다? I borrowed books about animals.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만 고급스럽게 해주시면 얘가 무슨 격이기 때문에 주격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의 형태 조심하고 그 말은 생략할 수는 없고 대수로 쓸 수는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you seen the money which I left on the table? 됐습니까? 그래서 경험이죠. 너는 뭐 한 적 있냐? 뭘 본 적 있니? 돈을. 그렇죠. 내가 테이블 위에 뒀던 돈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고급지게 얘기해 주시면 이 녀석은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됐습니까? 얘를 고급지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이거. 그 다음에 얘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가 당연히 이 시대에서 여기 들어가겠죠. left의 무슨 어? 목적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고 목적어 관계대명사라 부르고 생략 또는 대시 가능하다. Have you seen the money I left on the table? 내가 탁자 위에 뒀던 언제 뒀던 돈? 무슨 시제 뒀던 돈? 과거 시제 뒀던 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경험이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다음은 관계대명사 대시네요. 아직 또 덜 끝났네. 되게 좋아하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